핀터레스트 인스타 감성의 도톰한 투명한 리뷰 완성이. 안녕 우연세대 연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촉촉 글로리 완전 처돌이잖아요. 제 영상마다 매번 립 정보 궁금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좀 얇게 발리면서 덧발라도 탁해지지 않는 수채화스러운 탕후루 립 같은 것도 완전 저랑 되게 전문인데 요즘에는 워낙 이런 립이 유행이기도 하고 브랜드들마다 정말 많고 비슷해요. 근데 뭔가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레이어링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거 다르다 싶은 그런 립글로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해가지고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샘플로 테스트를 하면서 이거 진짜 읽는데 싶을 정도로 되게 신박했거든요. 컬러도 정말 이렇게 한가득입니다. 촉촉한 물먹립 처돌이가 오늘 우리 우연스들 인생립 찾아가시라고 제가 컬러 발색도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추천도 같이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휘의 3D 볼륨잉 글로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맑은 틴트나 글로스 공홈 발색이라든지 남이 발랐을 땐 예쁜데 내가 바르면 뭔가 그 색이 아닌 것 같고 좀 탁한 것 같고 그런 서운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맑은 립이라는 게 원래 내 피부 본연의 색이라든지 입술 컬러 또는 메이크업 무드에 따라서 발색이 좀 다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르시면 그냥 이 사진 그대로 발색이 된다 이렇게 딱 추천해 드릴 만한 컬러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휘의 볼륨잉 글로스는요 그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딱 그 니즈에 맞춘 컬러군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먼저 디자인부터 보면은 굉장히 핀터레스트 감성이 느껴지는 그 몽글몽글한 외관인데 이렇게 몽글몽글도 굴곡이 져있다 보니까 특히나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계속 잡고 싶은 느낌? 그리고 디자인 덕분에 화장대에 괜히 또 올려놓으면은 오브제가 되는 것 같아요. 컬러도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죠. 진짜 역대급 컬러 스케일인데 여러분 휘 리브랜딩 소식이 워낙 핫해가지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색조 제품들이 6가지 컬러군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누드, 코랄, 핑크, 레드, 모브, 로즈 우리가 정말 메이크업할 때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그 컬러 니즈를 제대로 파악을 했더라고요. 이번 글로스도 이 트렌디한 컬러감 그대로 출시가 됐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대박인 건 농도가 나뉘어서 나왔어요. 이 컬러군에서 농도가 30% 그리고 70%가 나뉩니다. 정말 작정을 했거든요. 제 가장 최애인 이 바닐라 컬러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같은 바닐라 컬러에다가 물을 한두 방울 넣은 듯 선명한 70%, 그리고 물을 세 방울 정도 더 넣어서 만든 것 같은 묽고 청초한 30%, 이렇게 두 가지의 농도로 나왔거든요. 왜 우리 평소에 립 바를 때 진짜 이 외관만큼만 발색이 됐으면 좋겠다, 뭔가 조금 더 여리여리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얇게 또 바르면 괜히 광택감이 안 사는 것 같고 좀 컬러군 확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막 두 번, 세 번 레이어링 했다가 괜히 두꺼워지고 탁해지기만 했던 그런 경험들 다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말 시원하게 긁어준 꼼꼼하고 세심한 컬러군들이에요. 제가 전체 컬러 다 보여드릴게요. 6가지 컬러군에서 농도가 두 가지로 또 나뉘기 때문에 12가지 컬러군인데 정말 이 중에 네가 원하는 컬러 하나는 있겠지 싶은 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여기서 멈추지 않죠? 나는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 아니면 쿨이나 웜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 체인징 글로스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미쳐버린 센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나는 조금 더 볼륨감 있는 립을 원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플럼퍼까지 추가로 출시가 됐어요. 이 체인징 글로스랑 플럼퍼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링만 해서 바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생이나 컬러가 섞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리콘 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용하시고 그냥 쓱 닦아서 보관만 해주시면 이대로 오래오래 사용을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총 17가지의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촉촉립 처돌이 분들은 저랑 같이 여기 누우시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발색 보여드리면서 컬러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먼저 은은하고 여리여리하게 발색이 되는 30%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30% 제품의 경우에는 컬러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 광택감이 정말 맑은 물막이 하나 씌워지는 듯한 탱글 청초한 글로스 라인인데요. 나는 평소에 광택감이 정말 중요해. 또는 난 좀 은은하고 여리한 컬러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30%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바닐라 컬러는요, 요즘 엄청 핫한 토끼 혈입, 이게 딱 생각이 나는 컬러감이더라고요. 제 최애 컬러기도 한데 뉴트럴한 컬러에 핑크가 한 방울 들어간 컬러라서 손을 크게 안 가리고 모두들 은은한 분위기로 쓸 수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봄옴라 분들은 이 소르베 컬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올 봄에 그저 찰떡인 산호색 코랄 컬러인데 이렇게나 맑게 발색이 됩니다. 이렇게 발라보면 정말 워터젤리 그 자체예요. 그리고 여쿨라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핑크 메이크업이랑 정말 찰떡으로 핑크 분위기 시너지를 입는 컬러인데 입술에 올리면 나 아이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웜한 느낌 없이 예쁜 꽃분홍 핑크립이기 때문에 핑크 덕후 분들은 이거 꼭 하나 소장하셔야 돼요. 요 앵두는 맑은 애플레드의 정석이에요. 레드가 이렇게나 청초할 수가 있다고? 특히 올 봄 여름에는 레드 컬러가 정말 핫할 예정인데 웜이나 쿨에 치우치지 않은 사과 같은 발색에 엄청 맑게 발색이 되는 컬러라서 진짜 딱 탕후루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모브랑 뮤트톤 분들은 이쪽으로 모실게요. 이 외관부터 은은한 컬러감 보세요. 라즈베리 컬러에다가 살짝 크림이 섞인 듯한 요 느낌. 그리고 또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또 맑잖아요. 모브톤이 글로스 찾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저는 이거 꼭 소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카치는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좀 어울리고 싶은 톤인데 분위기가 그냥 끝장이 나는 코코아 로즈 컬러예요. 녹은 초콜릿이 입에 살짝 묻어나는 그런 컬러감? 톤다운 로즈이기 때문에 분위기 있는 립을 연출하기에 딱 좋은 컬러감이에요. 컬러도 맑게 발색이 되면서 광택감이 정말 물막을 씌운 듯해요. 그래서 굉장히 맑은 분위기 연출에 좋기 때문에 나는 평소에 아이 메이크업이나 색조가 진하지 않은데 립만 바르면 과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30%에서 컬러 골라보시는 거 정말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70%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30%랑 다르게 컬러감이 확실하게 올라오는 글로스 라인인데요. 이렇게 한 콧만 발라도 틴트 바른 듯한 발색이 나오거든요. 근데 또 광택감은 맑은, 맑고 선명하게 컬러감이 올라와요. 그렇다 보니까 이 70%는요, 나는 립 레이어링 안 하고 딱 하나로만 끝낼 거야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하고 싶어요. 특히 평소에 저처럼 립의 색감이 확 올라와야 얼굴이 사는 분들, 그리고 블러셔랑 립 같은 색조를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딱일 것 같아요. 틴트 같은 발색이지만 이 쫀쫀한 광택감들 보이시죠? 얇게 발리는데도 이렇게 색감이 잘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립을 매번 똑같이 바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30%랑 70% 내가 좋아하는 컬러군들로 하나씩 소장을 했다가 그날의 그 메이크업 무드에 맞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평소에 이 70% 제품을요, 립 안쪽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바깥쪽에다가는 30%로 살짝 레이어링을 해서 은은하게 마무리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밖에 나갈 때는 30%를 가져가서 좀 수정 화장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광택 물먹립 만들 때는요, 이렇게 팁 모서리로 입술 끝 테두리를 꼭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꼼꼼하게 테두리까지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농도로 골라가지고 그날그날 연출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고요. 나는 글로스 광택도 충분하긴 하지만 조금 더 그림 같은 볼륨감과 광택감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플럼프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근데 좀 매운 편이라서 이렇게 소량만 살짝 올리고 실리콘 팁으로 펴바르면 좋습니다. 왜냐면 매운 만큼 소량만 발라도 효과가 정말 좋아서 이름 그대로 3D를 넘어서 4D 입술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발색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입술에 가끔씩 이렇게 미운 주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정말 예쁘게 코팅을 해주는 립글로스거든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난 조금 입술이 말려 들어갔는데 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 볼륨감을 극대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글로스예요. 이름부터 3D 볼류밍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두껍게 말고 그냥 얇게만 발라도 이렇게 한 콤만으로 컬러감이랑 광택감 진짜 잘 올라와서 딱 보면은 뭔가 핀터레스트 인스타 감성의 도톰한 투명한 립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좀 이전에 출시됐던 글로스가 두껍고 끈적였고 요즘의 글로스는 얇게 발리지만 광택감이 아쉬웠다면요. 이 퓨의 3D 볼루밍 글로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탁함이 1도 없이 도톰한 광은 오래 가면서 덧발을 필요 없이 편안하게 바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팁이 진짜 양 조절이 되게 잘 되는 팁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 발랐다가 이렇게 번지고 흘러내리는 그런 걱정 없이 글로스 초심자 분들도 정말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워낙에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랑 형태감이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이렇게 두 개씩 들고 다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린 CN 3D 볼루밍 글로스가요. 내일부터 올영에서 스페셜 오택을 진행을 한대요. 여러분, 스페셜 오택은 그해 가장 최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컬러 겟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휘의 첫 플래그십 스토어인 휘 아지트 성수가 오픈을 했어요. 저도 갔다 와보니까 지난번에 엄청 핫했던 데란템인 푸딩팝부터 새롭게 또 리뉴얼한 글래스 쿠션, 그리고 요 글로스들까지 전부 다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제품 말고도 안에 포토 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수 가시는 분들도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방문해 보셔서 경험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또 오픈 기념 프로모션으로 가서 제품 구매하시면 지난번에 진짜 핫했던 요 키링도 증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휘 아지트 성수도 꼭 방문해 보시고요. 그럼 저는 오늘도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